이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한국 고유의 정신과 문화를 담은 공연예술의 가치를 발굴하는 제1회 양혜숙 한극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시상식을 제정하시고 첫 번째 행사를 정성껏 마련해 주신 양혜숙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님과 이사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참여하신 선정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양혜숙 한극상은 우리 전통예술을 현대화하여 연극, 춤, 음악 등으로 창작하고 공연해온 예술인을 발굴하는 뜻깊은 시상식입니다. 올해 영예로운 수상의 주인공이 되신 예술인 여러분과 후원자분들께 힘찬 축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창의성과 예술성으로 독창적인 창작활동을 펼치고 계신 모든 예술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양혜숙 한극상이 앞으로도 오래 지속되어 한국 고유문화에서 비롯된 공연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정책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평화로운 연말 보내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까지 기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드리겠습니다.